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오늘은 강성현의 중국인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. 지난번에 조정래의 정글 만리를 소개한 적이 있지요. 이번에 준비한 강성현의 책 중국인은 누구인가는 그 소설보다는 조금 더 중국인 속으로 들어가서 서민들의 삶을 잔잔하게 들려주는 에세이 모음집입니다. 인류대학을 나와도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침대 한 칸을 세내어 사는 중국 젊은이들의 모습. 평소 만만디를 즐기던 중국인들에게 과로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. 냄새는 지독하지만 묘하게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중국의 뒷골목과 새벽시장의 정취.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도 안심하고 건너서는 안 된다는 정보. 언제 밥 한 끼 하자는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힌트 등 소소한 중국인들의 삶이 펼쳐집니다. 뿐만 아니라 개 가죽에 표본 무늬를 찍거나 오리고기를 양 오줌에 적셔 만든 양고기 꼬치, 가죽으로 만든 의약 캡슐 등의 짝퉁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자본주의가 장악한 중국 사회에서 극심한 빈부 차이와 명승지 장각의 가마꾼들의 고된 노동, 그리고 여대생들의 매란, 즉 난자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이 아픕니다. 이 책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문화와 역사도 다루고 있습니다. 공자의 열기가 부활한다거나 시장 바닥 사람들도 당신은 줄줄 웬다거나 그리고 책벌레 증국번과 제갈량의 아내 이야기 등이 실려있지요. 아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글쎄요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길지 않는 분량의 흥미로운 소재로 인간적으로 현대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이 배어 있어서 좋았습니다.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중국 관련 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하는 요즘, 중국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이 책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의 책 강성현의 중국인은 누구인가입니다.